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슈퍼태풍의 발생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태풍 발생 과정에서의 북적도 해류의 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만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괌을 초토화시키고 6명의 사망자를 낸 슈퍼태풍 마와르입니다. 태풍 마와르는 최저기압 90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82m라는 기록을 남기며 사흘 동안이나 최고 등급인 5등급 태풍의 위력을 유지했고 16일 동안 북서태평양에서 위세를 떨쳤습니다. 화면상의 별 모양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태풍 발생에 관여하는 수온과 염분 등을 관측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해상에 설치한 수중 승강 로봇들입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이 장치들을 활용해 태풍 마와르가 슈퍼태풍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위 8도에서 17도 사이에서 흐르는 북적도 해류의 높은 해양 열 용량과 적도 수렴대에서 발생한 저염수로 인한 강한 밀도차가 슈퍼태풍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위 15도에서 25도 사이에 분포하는 북서태평양의 난수성 소용돌이가 슈퍼태풍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었습니다. 태풍에 의한 바다 표면 냉각이 1도씨 이내로 억제될 경우 슈퍼태풍의 강도가 유지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바닷물의 그 밀도가 윗물은 가벼워지고 아랫물은 무거워져가지고 물이 태풍이 지나가도록 섞이기 힘들어가지고 따뜻한 위에 따뜻한 그 물의 에너지가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이 있어가지고 이쪽 해역에서 슈퍼태풍이 극강화가 되고 아주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였다는 게 처음으로 그 제시를 했다는 게 큰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북적도 해류가 슈퍼태풍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메커니즘을 새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연구팀은 또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북적도 해류 해역의 해양 열 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계속 감시, 모니터링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했고 더군다나 우리가 자료를 해석을 해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그 해양에서 그 북적도 해류 해역에서 열 양이 한 30% 내지 40%가 증가를 했어요. 이번 연구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미국해양대기청,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등 세계적인 태풍 연구 기관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이번 연구를 국제적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